예전에 발레를 하다가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민망했을까? 민망하지. 힌 하나 줄게요. 어떤 동작을 하다가 방귀가 나와 버렸어. 발레. 아, 민망했던 적? 이런 동작들 하잖아. 이런 동작 하잖아. 딱 하고 탁 했는데. 야, 잠깐만.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맞아. 뒤로 가 그냥. 뒤로 가. 뒤로 가서 그대로 퇴장한 거야. 그대로 가. 그대로 퇴장이야. 대회에서 이제 대회에서 다 나만 쳐다보고 그치, 있잖아. 그치. 딱 마지막 막 동작이 탁 하고 착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. 그치. 아, 그거 있잖아. 이 동작 중에. 연속으로 한 다섯 번 빡. 내 얘기보다 더 재밌게 만드네요. 그때는 그냥 기초 때 배운 기초 배울 때는 이렇게 순서가 있던데 이게 1번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 느낌 비슷해. 근데 아 알겠다. 이거 하다가 다리 벌리는 거. 어 이거. 어 이거. 정답. 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벌렸는데 한번 보여줘봐. 어떻게? 네. 처음으로 그 발레 수업 하는데 그때는 여자도 많고 되게 민망하잖아요. 그냥 제가 민망. 습관이 있어. 민망할 때마다 뭔가 코미가 많아. 아, 긴장하죠. 몸 안에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하니까 선생님 릴렉스 해 됐나? 릴렉스 해. 내가 릴렉스 했다? 릴렉스 한 상태에서 여기 그때 느꼈어. 어 뭔가 나왔다. 근데 태나 이젠 점 빵 나왔다. 그래서 방귀가 너무 민망했더라고. 아, 진짜 민망했겠다. 원래 이 춤이나 운동하면 방귀가 이게 잘 나오나 이게. 아 맞아. 가끔 가다 콘서트 할 때 갑자기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. 그럼 누군가 한 명이야. 누군가 한 명이야. 그래가지고 난 냄새가 아니, 누가 나면 뭐 예를 들어 안무를 하다가 수 없어. 찾아. 좀 제일 이상한. 빵 제일 이상한데 찾아. 약간 이런 애들 있으면 딱 하다가 안무하면서 오늘은 쟤다. 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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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